오케이. 오케이. 아주 제대로 나오는구만. 네, 접니다. 제가 왔어요. 다시 이제 보이죠? 조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오, 16,000명. 굉장히 빠른데?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나? 옷이 무지 개떡같아요. 아, 무지 개떡같다고? 무지 개떡같다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 위는 제 옷이 아니에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우, 벌써 거의 5만 명이 들어왔는데, 한 6만 명 되면은, 쳐봅시다. 6만 명이 됐네요. 8만 명 되면은, 딱 이거, 쳐봅시다. 저도 준비했거든요. 지금 6만 9천, 7만 7천. 어우, 이제 곧 있으면 좋구나. 자, 케이크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귀여운 다람쥐로 네, 발만 남겼습니다. 초를 꽂겠습니다. 22. 벌써 이런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오케이, 자,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모두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배가 부르니까 케이크는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쟁여갈게요. 그리고 식순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겠죠? 편지를, 멤버들의 편지죠, 이제. 뭐라고 썼나 봅시다. 다들 저한테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 전에, 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자면, 미역국은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일단 미역국을 먹어야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생일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메신저로 카카오톡으로 엄청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아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같이 축하를 받아서 아 내가 그래도 처신을 잘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God bless you. Thank you. 봅시다. 카이코부터 읽을게요. 안녕 태연아, 너의 하나뿐인 친구 태연이야. 뭘 이거 쓰자마자 실수했네. 너의 하나뿐인 친구 태연이야. 나의 하나뿐인 친구 혹은 너의 하나뿐인 친구 카이라고 쓰려고 했나봐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공개되고 벌써 다섯 번째 생일을 맞았네. 시간 차빠. 오 잠깐만 저 이쪽 눈 렌즈 벗겨. 어 내가 이거 나도 보여주는 데서 됐다. 시원해. 와우. 아 제가 이것 때문에. 오, 오케이. 제가 근데 이쪽 눈을 빼면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댓글이 안 보이니까 이쪽 눈을 끼고 할게요. 아 이게 컬러 렌즈가 진짜 엄청 답답해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공개되고 벌써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했네. 시간 참 빠르다.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우리 팀을 열정적으로 서포팅해줘서 고마워. 넌 우리 팀의 기둥이란다. 너가 있어서 든든해.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Happy birthday from Kai. Thank you. 자, 투 복숭아. 그래, 우리 태연이 벌써 22살이 되었구나. 건강 관리 잘하고 오늘 하루는 정말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한다. 내가 선물한다고 했던 축구하는 링크로 보내줘. 항상 고맙다. 우리 팀의 열정이자 브레인. 우리도 화이팅하자. 얘네근이 최범규 이렇게 왔고요. 안녕 태연아 나야 연준.
너의 생일이라지. 생일 축하하고 오늘 너가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고 아프지 말고 만수무강하렴. 그리고 네가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올해도 즐겁게 달려보자꾸나. 스릉흔들라고 연준이 형이 보내줬고요. 투 강태현, 누구보다 팀을 사랑하고 멤버들을 신뢰하는 자나 너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여서 좋고 다행이야. 늘 행복하고 건강하고 만수무강하거라. 오래오래 같이 살고 지내자. 너가 나잘 챙겨주셈. 생일 축하한다 최수빈. 이렇게 왔습니다. 예스. 샤우트 투바투. 정말 이 투바투를 근처에 두는 모든 것들, 투바투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 이상적이에요. 저희 투바투 팀도 그렇고 모아도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락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모든 게 이상적이라고 느껴지는 시기여서 저도 되게 마음 편하고 좋은 생일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멤버들의 편지 잘 읽어봤고요. 생일 소원이요. 생일 소원은 저를 포함해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때문이 아니더라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게 간단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냥 떨어진 게 아니고 제가 쟁취한 느낌이어서 더 값져요. 제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결실이 맺는 것 같아서 하나둘씩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게 너무 제가 스스로 자랑스럽고 면허는 어제 우리 업무팸 친구들이 저를 만나갖고 줬는데 한 친구가 그 봉사활동을 그 어린이들이 있는 쪽에서 하고 왔고 그 어린이들한테 어린이들이 그걸 체험하면은 그 친구들한테 타이어 면허를 이제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제 생일이라고 제 면허를 이렇게 발급해 줬습니다. 유일하게 대형 면허, 대형 일종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의 관례처럼 어제 12시에 이제 친구들 6명이 다 모였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모였어요. 제가 너무 바빴어갖고 정말 오랜만에 6명이 모여서 그 4일이 생일인 친구가 초 먼저 불고 제가 불고 이렇게 해서 그 관례를 마치고 저는 인기가요가 있어서 이러고 바로 왔습니다. 그냥 면은 없어요. HAPPY 이번 연도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어? 일단 제가 항상 제일 먼저로 생각하는 거는 앨범이고 좋은 앨범 내는 거. 근데 이번에 다행히 하나는 한거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공연 잘하는 거. 그거는 해봐야 되겠죠? 이제 일단 끝나면은 또 갈아 넣어야죠. 네, 팬싸전에 치킨을 좀 먹었어요. 박명수 선배님 보고 어땠냐고? 아, 저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뭔가
결은 다르지만 저 같은 사람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쿨하시고 하나도 안 불편하게 해주시고 같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멘트 하나하나 다 너무 재밌고 배려해 주신 게 느껴지시고, 그리고 딱 카메라 꺼지자마자 완전 엄청 그냥 스윗하게 챙겨주세요. 아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조금이라도 쉬라고. 아 너네가 대들이 어딨니 이러시면서. 그래서 두번 지금 같이 한번 예능 한번 라디오를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보름달이 떴다고요? 저도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핑크머리. 핑크머리는 제가 지금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비결. 토닝 샴푸. 이게 진짜 완전 인생 꿀템. 이게 좀 이게 색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딱 하면은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 하면은 색이 다시 돌아옵니다. 한 그리고 그 색이 한 4일, 3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음반을 하는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잖아요. 월화수는 안 하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밤에 하고 좀 상태 봐갖고 괜찮으면 일요일까지 냅두는데, 오늘 어제 봤는데 좀 많이 빠져갖고 이제 토요일 밤에 그걸 했어요. 가지고 싶은 게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를 제 주위 사람들도 저한테 많이들 물어봤는데, 근데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무엇을 주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중요하지, 이게 뭘 주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 왜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다 가질 수 있는데 너무 겸손하지 못한가? 그래도 그 어쨌든 누군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하면은 그것을 내가 살수 있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거를 정말 말로 표현해도 너무 고맙고, 그뭘 주든 다 고마운 마음뿐이지 뭘 준다 어떻게 축하하는 그거는 사실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제가 되게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았는데 다 연락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서도,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한테서도 연락이 되게 많이 와갖고 되게 고마웠어요. 저녁 아까 그게 저녁이라면 저녁인데 한끼더 먹을 거긴 해요. 그러니까 녹화 끝나고 그리고 샌드위치 먹고 그냥 잠들어 버려갖고 슈닝이 맞니? 슈닝이 어딨지? 유닝이 어딨지? 유닝을 찾아볼까?
이게 아티스트가 쓰면은 다르게 뜨던데 좀 눈에 띄게. 아, 맞네. Happy birthday, bro. Thank you. 염색 관리하는 거, 이거 저는 비추천입니다. 무조건 비추천이에요. 지금이 제일 무조건 예쁩니다. 댓글을 보고 있어요. 멈춘 게 아닙니다, 하느님. 어제 용산에 저를 봤다고요? 굿! 다람쥐 풍선 어디서 났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예고를 매번 가져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브 끝나면은 그러게요. 들어가서 조금 쉬어야죠. 내일은 그래도 음방이 없어서 어 음방이 없어서 엄청 늦진 않은데 그래도 잠을 좀 청할 만큼의 시간이 간만에 좀 나와봤고 잠을 좀 청해야 될것 같습니다. 운동을 쉬어야겠어요. 해피 쓰데이라뇨. 해피 TH 데이잖아요. 참신하네요. 해피 쓰데이라니, 뜨데이라니, TH 데이에요. 아, 휴닝이는 선물을 줬어요. 휴닝이는 송금하기를 했더라고요. 최고의 선물. 고맙다. 야무지게 써야지. 네, 제가 외부에 있다 와갖고 멤버들은 숙소로 갔어요. 오늘이 일요일이어서 지금 사무실도 조용합니다. 저만의 피부 관리법. 일단은 사실 활동기에 접어들면은 아 잠시만 제가 아까 인기가 해서 잠을 잘못잤더니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러면서 이상한 데서 이상하게 자지 마세요. 와 진짜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 일단 활동기에는 정말 어쩔 수 없다. 잠도 많이 안 자고 화장도 너무 오래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 근데 항상 그 불길한 느낌이 있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처럼 얼굴에 열감이 느껴지면 뭐가 나거든요. 그걸 좀 빼주는 작업을 합니다.
사복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튀는 옷안 입고 다녀요. 머리가 이미 세상에 제일 길기 때문에. 뭔가 웬거 같았어. 강태현이라고 수빈이 형이 달아줬네요. 뭐요? 뭐고? 집중해서 보고 있어야겠어요. 이게 너무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하이 수빈. 최근에 축하만 20번 넘게 한다. 20번이 아니라 제가 200번 받았어요, 진짜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모아들은 나를 오늘 당일이만 당일에 딱 만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아들이 거진 한 달 전부터 생일 축하를 줬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심. 한 달짜리 생일 보냈습니다, 저는. 미역국, 소고기, 참치, 굴, 닭고기, 황태 중에 최애는? 와, 어려운데. 바지락. 바지락이 제일 괜찮고요. 소고기도 나쁘지 않고. 굴은 제가 못 먹어서. 닭고기는 넣어본 적 없고요. 황태도 괜찮고. 턱 괴고 있으니까 고양이 같다고요? 아직 고양이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댓글 읽으셈. 아, 읽네.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갖고 내가 형 거를 지금 바로 보고 읽는 건데. 아, 왜 가서 이걸 보고 있어? 쉬어. 매일 피곤하다 하지 말고요. 아, 밥 먹으면서 보고 있다고요? 밥뭐 시켰어요? 이럴 거면 카톡을 할까? 아, 나도 나 들어가서 미역국 먹으려고. 미역국 먹어야지. 파스타 시켰는데 진짜 맛없어. 진짜 아쉽게 된 거죠. 뭐 크림 파스타 이런 거 시켰어요? 그런 거 진짜 못하는 집 가면 진짜 막 느끼하고 맛없는데. 저는 늘 그냥 토마토를 시켜요. 토마토죠, 원래. 토마토 안 먹는다고요? 이것도 촛불이에요. 얼마나 멀리 숨고 있는지 볼까? 충분하지. 존중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원래 불장난이 세상에 제일 재밌어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난 너무 영향력 있는 인물이야. 아니요, 불장난하지 마세요. 캠핑 가면은 이런 막불 쏘시개 갖고 놀고 이런 게 제일 재밌는데,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은 불장난. My love is on fire. Ooh. Now I will burn the burn down. 왜 경찰도 몰라? 내 심장의 색깔은 black. Ow! 오늘 케이크도 진짜 많이 받았고, 오늘 인기가요에서도 진짜 너무 많이 챙겨주셔갖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쭈니쭈네, 우리 연준이 형을 포함해서 이제 범준님과 정인님께서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가 투두, 그거 제가 다 올릴 건데, 이따가 투두에서도 또 롤링페이퍼라는 걸 해주셔갖고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에서 생일 축하를 받았어요. 많은 퇴사자분들에게도 제가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받은 걸 보면은 정말 이 언행을 잘했다, 처신을 잘하고 살았다, 사회생활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아직 시영님한테 카톡 안 왔는데 오늘 가기 전에 보내주시겠지? 맞다, 아까 의전팀이 이거 의전팀 선물이라고 두고 가는데 볼까요? 뭐 이거 뭐? 뭐야 이거 뭐지? 와우. 중량 조끼네요. 와, 나 중량 풀업하라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맨날 이 다리에다 캐티벨 걸고 하느라 불안정했는데 자세가 이거 하고 이제 풀업하고 이거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면은 되게 밸런스가 좋은 상태에서 중량을 쉴수 있기 때문에 어쩐지 아니 이게 이런 부피를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데 뭔가 싶었네. 몇 킬로죠?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뭐 무거울수록 운동이 많이 되는 거니까 내가 운동을 어차피 내가 힘들 때까지 하면 되거든요. 간단합니다. 어쩐지 아, 겁나 무겁더라. 중량 조끼. 아니 수빈이 형뭐줄 거예요? 형은 뭐줄 거야? 아, 이따가 이것도 집에 가서 해봐야겠다, 조금. 너 작년 내 생일 뭐 해줌? 사실 형이 필요 없다고 해줘서 나안 해줬던 것 같은데. 뭐안 해줬죠 제가. 그래 그냥 서로 하지 말자 이제. 뭐 하긴 너무 비싸. 제발. 그치. 그냥
어차피 무아들을 보긴 해야 되잖아. 무아들 좀 우리 모습 보여주긴 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하고. 간초로화 하자 우리끼리는. 소재 고갈이야. 진짜 맞아. 뭘 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돈을 줘서 그걸 계속 돌리자. 그 봉투를 줬다가 까지 말고 다음 생에 나한테 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지 않아? 그래, 진짜 급한 사람이지 그거 쓰겠지. 예, 희희한테도 카톡이 왔죠. 생일 축하한다고. 샤라우트 휴닝가. 샤라우트 에브리 휴닝. 누나한테도 카톡 왔습니다. 신누나한테도. 돌 잡을 때 저는 돈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정원이한테도 축하 받았어요. 정원이는 축전 영상을 보내줬어요, 저한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제가 이뻐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사실 클립으로밖에 안 봤어요. 뭐를 주의 깊게 이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합니다. 스포츠 재배.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더 글로리. 이것도 되게 유행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 저는 자극적이면 참못 보겠더라고요. 사실 좀 노래 취향도 그래요. 노래 취향도 뭐랄까 이 좋게 말해서 화려함, 풍성함, 나쁘게 말해서 난리치는 음악, 온갖 난리 부스 치는 음악들이 있는데 다 똑같이 좋아도 미니멀하게 좋은 거랑 그렇게 화려하게 좋은 거랑 있으면 미니멀하게 좋은 게더 오래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노래 좋아해요. 보면은 도민이가 되고 싶어 제가 좋아하는 것도 음악적으로도 되게 세련됐고 오래 들을 수 있는 음악이어서 되게 좋아요. 그런 노래는 쉽게 안 들리거든요. 막 막사비에 막 애들이 막 몰아치고 코러스 막 임파이스하고 저는 그런 노래보다는 되게 단아나의 그룹으로 이어가는 그런 노래들이 취향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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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뿐만이 아니라 근 며칠 몇 주간 정말 저는 눈 뜨면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 여러분들 덕분이니까요. 캡처 타임을 하고 전 들어가서 미역국을 시켜서 먹겠습니다. 생일. 어제 엔딩 그거 했는데 나 생일 뽀뽀뽀. 윤준이 형이 한 거는 처음 봤어. 엔딩 하기 전에 끊어줬거든요. 윤준이 형이 생일 축하한다고 했던 것 같던데. 생일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계속 감사하다고 저희가 다 모두에게 얘기하는데 감사한다는 말밖에 못해서 그게 아쉬울 만큼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제가 또뭐 자기 전에 이것을 한번 정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제 생일이지만 여러분들 생일처럼 보내주세요. 남은 하루가 많이 남진 않았는데 맛있는 것도 드시고 행복한 눈 뜨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눈 뜨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들어가서 쉬세요. 포즈 하나 더요. 얘네랑 찍읍시다. 아 지금 눈에 제가 눈에 힘이 안 들어가네. 감사합니다. 케이크 커팅. 아, 나 파일이 있어. 케이크 커팅 딱 하고 갑시다. 저는 일반인들처럼 가지 않습니다. 네 놈의 죄를 네가 알렸다. 가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자르면은 분리될 것 같아서 오늘 반만 자르니까 이놈이 목에 칼을 들어와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 바른 대로 풀어!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와줘서 고마워요.